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모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2018학년도부터 실시해온 계열별 통합선발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도까지 수시모집에서만 선발했던 사범대학과 간호학부를 정시모집에서도 선발하여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의예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문계열 6명, 자연계열 45명을 선발합니다. 수능전형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각각 25%씩 같은 비율로 반영하며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 영역의 경우 수능 등급별 급간 점수 차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체능 실기 전형에서는 영어 영역의 가산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정시모집은 가군에서 선발하며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정시모집은 수능 100%로 평가하는 수능 전형, 실기 평가가 포함되는 예체능 실기 전형, 지원 자격을 맞추어 지원하는 기회 균형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수시 2월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최종 모집 인원은 12월 23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오니 입학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형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형 안내입니다. 본교의 수능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며 계열별 통합 선발과 학과별 선발로 구분됩니다. 본교 계열별 통합 선발은 수능 응시 계열을 기준으로 인문계열 201명, 자연계열 179명으로 총 380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발생할 경우 계획 인원에 추가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이화여대에서 2018학년도 주요 대학 최초로 도입한 계열별 통합 선발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수능 응시 계열만 구분하여 선발하며 1학년 말에 전공 선택권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통합 선발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네 가지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정시 통합 선발 입학생은 입학 시 호크마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다양한 전공 탐색의 과정을 거쳐 1학년 말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열별 통합 선발 입학생들은 7개 대학, 41개 전공 중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권은 100% 보장되며 계열 구분, 학과 또는 전공별 인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점 제한도 없이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시 통합 선발 최초 합격생 중 상위 50% 학생들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셋째, 정시 통합 선발 합격생 모두에게 2016년에 신축한 유닛형 기숙사인 E하우스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방 학생들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입학생 모두를 위해 전공 탐색 및 학교 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호크마 교양대학에서는 전공 탐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통합 선발 합격생들의 전공 탐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다양한 진로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본인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실시하는 계열별 통합 선발의 특성에 따른 대규모 선발 인원의 장점과 여러 가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교 정시모집에서는 계열별 통합 선발과 함께 의예과, 사범대학, 간호학부 모집 단위의 학과별 선발이 진행됩니다. 특히 전년도까지 수시에서만 인원을 선발하던 사범대학, 간호학부가 2020학년도에 일부 인원을 정시로 옮겨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시에서도 지원 기회가 생긴 만큼 해당 학과 및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전형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계열 응시자는
국어, 수학, 나, 영어, 사탐 또는 과탐 영역 내에서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자연계열 응시자는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영역 내에서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며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수능 영역별로 각 25%씩 동비율로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며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본교는 영역별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 최고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수능 점수를 계산합니다.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 등급별 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의 경우 100점을 기준으로 1등급 100점 만점에서 등급별로 점수 차이를 두고 반영합니다. 올해부터는 영어의 등급별 점수 차이가 완화되어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인 25%를 25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등급 250점, 2등급 245점으로 반영 급반 점수 차이가 전년도 10점 차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10점 내에서 가산점으로 반영되며 인문계열은 1, 2, 3등급까지 10점, 자연계열은 1, 2, 3, 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계열별 통합선발, 그리고 의예과 사범대학, 간호학부의 학과별 선발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과목별 유불리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정시 수능 전형 지원 현황을 보시면 계열별 통합 선발의 경우 인문계열은 약 3.4 대 1, 자연계열은 약 3.9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의예과의 경우에도 자연계열의 경우 약 3.2 대 1의 경쟁률에 인문계열은 약 5.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2월 인원에 따른 2019학년도 간호대학과 사범대학의 지원 현황도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호대학과 사범대학 또한 학과별 선발을 실시함으로써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으니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도전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예체능 실기 전형입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는 음악대학의 건반악기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조형예술대학의 모든 학부 및 전공, 신산업융합대학의 체육과학부입니다. 성악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40%, 실기 60%로 반영합니다. 특히 체육과학부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예비 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니 지원하시고자 하는 경우 입학자 홈페이지에 체육과학부 실기고사 안내 동영상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의 수능 점수 반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능 성적은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 중 점수가 좋은 두 개 영역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합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에는 5점 내에서 가산점을 신설하였습니다. 1, 2, 3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이후 등급부터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형 전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은 지원 자격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학과 또는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100%로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 전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40%와 실기 6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2019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본교 입학관에서 확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 정시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정시모집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입학정보상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이화여자대학교에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이화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